악트인 뷰를 앞에서 직관할 수 있다는 테라스입니다. 호랑이 공간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앉아봐도 무너지나요? 대청마루 같은데. 조심스럽게 앉아봐던 초보 캠퍼. 테라스에서 앉아 마주본 풍경은 와우. 만드실 때 이 테라스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캠핑 다니는 이유이기도 한데 되게 뷰를 좋아하고 자연도 좋아하고 이런 뷰를 보기 위한.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을 바라보며 묵은 스트레스를 날리는 순간이죠. 자, 여러분도 잠시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한참 동안 물멍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이 순간을 완벽하게 해줄 그림 같은 풍경 앞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얼마나 좋을까요? 앞에도 부럽지 않겠는데요. 오늘의 뷰 맛집 영원히 마음속에 저장. 캠핑카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캠퍼들, 뭔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캠핑카 위에 어닝도 내리고 부부의 손길이 점점 바빠집니다. 뭘 설치하시는 거죠? 어닝을 이용해서 이제 차에 자원벽까지 밀착해서 도킹을 할 수 있는 형식의 텐트예요. 오호! 캠핑카에 연결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도킹 텐트! 또 하나의 거실과 주방 공간이 완성됐다. 감성 소품을 더해 인테리어까지 놓치지 않았고요. 캠핑카 안에선 할 수 없는 요리도 이곳에서 해결한다죠. 설마 호떡이에요? 미리 준비해온 반죽에 재료를 넣어서 정성껏 간식을 만드는 캠퍼들. 겨울 간식으로 최고! 터지지 않도록 눌러지면 달달한 호떡 완성!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겠어요. 야, 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역시 추울 때 호호 불어먹는 호떡이 제맛! 달콤한!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쫀득함이 느껴져요. 줄 서서 사 먹는 호떡 부럽지 않습니다.